생각만 해도 저는 괜찮네. 그 세찬이는 어때요? 자, 저 같은 경우는 아, 요즘 어떻게 지내요? 어떻게 지내냐고요? 잘 지내니? 뭐 자기 개발하면서 잘 지내고 있죠. 저는 진짜로 고등학교 때 그 한 무리의 친구들, 여자 친구들끼리 나를 두고 싸운 적 있어요. 왜? 너무 좋아서. 나를 가지려고 싸운 적이 있어요. 아, 진짜로요. 야, 오늘 한 얘기 중에 제일. 뭐라고요? 아, 진짜요? 네.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? 결과는 이제 내 선택이죠. 내가 원하는. 결론은 이제 그 여자분들이 다 싸워서 우린 비겼다. 승자도 패자도 없다. 아,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상했듯이 이성에게 어렸을 때 인기가 많을 사람은 저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이는 것 같아요? 나는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건 이제 리얼 팩트인데. 아,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미팅을 했어요. 그때 한양에서 하신 거예요? 어디서 하신 거예요? 네, 말 타고 와서 했어요. 예, 네, 했는데. 말은 어디 묶어놔요, 보통? 어? 말은 그런 말은 그 남자분 옆에 보면. 아직은 네, 참는다. 석진영이 아직은 참아. 틈이 있어. 있어요. 그리고 만나면은 뭐 이렇게 화살 쏘고 막 이래요? 화살 안 쏘고. 투어 안 해. 아, 이름 쓰기 했어, 우리 그냥. 바로 쓰기. 동해 아, 쓰기. 한문이었을 거 아니야? 우리말 썼어. 훈민정음 썼어, 훈민정음. 훈민정음. 훈민정음 썼다. 어, 나랄만 쌈이 즐기게 다라고 썼다. 어, 썼어. 진짜 그래가지고. 세 명이 형을 찍었다고? 지효는 인기 많았죠, 지효. 지효 인기 많았지. 저요? 아니, 진짜 많았을 것 같아. 많았을 거야. 전 사실 미팅도 안 해보고 뭐 소개팅 이런 것도 안 해봐서 그런 거 원래 인기 많은 애들이 자기가 인기 많은지 몰라요. 몰라. 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니까 아 그게 인기 많았었던 거구나. 아 얘가 그때부터 담 쌓고 살아가지고 잘 몰랐던 거야. 난 진짜 담 쌓고 살았어, 그런 거. 지효 그 인터넷에 떠 있는 네. 그 고교 시절 깻잎머리. 예. 그거 있죠? 그게 좀 성이 한참 나이트로 보이더라고요. 그거는 고등학교 때고요. 네. 중학교 때 저희는 뭐 진짜 이게 심했어요. 귀밑 뭐 3cm. 얘도 진짜 옛날 사람이야, 그런 거 보면, 그지? 중학교 네. 사진은 좀 궁금하다. 중학교 사진 이건가요? 어, 그거요. 아, 그게 중학교 사진? 울다 찍었어요, 울다가. 어, 야, 근데 저때 머리 괜찮은데? 이뻐. 이뻐, 이뻐. 소민이는 어때요, 소민이는? 저는 사실 인기가 많았을 것 같지만, 어렸을 때. 그 초콜릿을 엄마가 같이 들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, 우리 어머니가 제가 남자에게 줄 초콜릿을 같이 만들어주셨어요, 집에서. 아이고, 어머니도 진짜. 아유, 네, 함께 만들어주시고. 소민이는 늘 사랑을 맞아. 네. 추구하는 스타일이라. 그리고 보통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들은 다 저의 단짝 친구를 좋아하고 뭐 이런 식의 그래. 가슴 아픈 사람. 아, 소민이가 약간 네. 그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친구를 좀 좋아하는 그런 네. 그죠. 재석이가 그랬어, 재석이. 내가 그랬어, 내가. 제가 분위기 한껏 분위기 너무 좋은데 꼭 내 주변 친구들이 이렇게 늘 이렇게 연결이 되는. 종국이 좀 인기 좀 있었죠? 형은 많았지 뭐. 저는 사실 있었지. 전 누나들이 좋아했었어요. 아, 그래. 어울린다, 어울린다. 야, 누나들이 좋아. 다 한 거야. 저희 고등학교 때 가던 미용실. 급이 다르네. 엑스 누나, 엑스 누나들 있죠? 미용실 누나들이요? 21살, 2살 막 이런 누나들 있죠. 형이네? 예, 성숙했네. 그런 누나들이 좋아했어요, 저 고등학교 때. 형이 이제 가게에 막 관리해주고 하니까. 멋있잖아. 형 미용실도 관리했었어요. 가게 형 미용실도 관리를 해? 아니야, 아니야. 나 좀 몰랐네, 미용실 관리사. 관리했었니? 아니, 아니야. 미용실 관리사. 누나들이, 예. 연상들이 저는 좀 약간 그랬을 것 같아. 네.